아 일단 6평은 수능처럼 보라고 했죠. 진짜 6평은 수능처럼 봐야 돼. 선생은 경험치란 거 정말로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경험치. 그죠? 예.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치 많은 애들은 못 당해.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앉아 있는 애들 중에 작년에 수능장에서 수능이라는 걸 경험한 친구들은 그 불구를 경험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경험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공부를 하게 되냐면, 아,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아, 화작이 나왔을 때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비문학이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다 뭐 때문이야? 이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 앉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고3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 그지?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야? 6평, 9평이야. 근데 네가 이 6평을 아 이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있는 이벤트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기에서 경험치가 안 나와. 그지? 그러면 경험치 갭을 딱 가지고 수능장에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평을 진짜 수능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선생님이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6평 전에 야 6평 긴장되지? 6평 날 긴장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렇게 수업했거든. 근데 그렇게 수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얘기해. 긴장해. 마구 긴장해야 돼. 라고 얘기해. 그래야 뭐니 경험치가 쌓일 거니까. 6평의 결과로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죠? 차라리 6평으로 뭐니 경험치를 올리는 게 맞아. 수학, 과학은 진도 나와 있죠. 6평, 9평 진도가 따로 있지. 6평 진도까지 다 정리했죠. 자, 정리하세요. 됐어요? 그리고 이거 정리한다고 지금 한 보름 좀 남았는데, 다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거 정리한다고 지금 국어 영어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국어 영어 손 놓으면, 3일만 손 놓으면 실력이 이상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경험해 봐야 돼. 100번 얘기해봤자 뭐니? 네가 깨달아야지. 그게 경험치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세요. 정리하고 진짜 수능처럼 찬. 그래야 경험치가 쌓여.